4. 성벽 재건의 기적적인 완성과 낙성식. 1. 6월 25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 성벽 완성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벽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으며 선민으로서의 성결을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흘째 날 밤에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비밀히 살펴보고 성의 중건을 위해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과 제사장들과 방백들 그리고 일하는 자들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성벽 건축은 아부월 4일에 시작하여 엘룰월 25일까지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허락해달라고 탄원했던 것이 그해 니산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출발하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5월 1일 도착하여 3일째 황무한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을 샅샅이 살펴보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5월 4일부터 사람들이 힘을 내어 성벽 중건을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 역사는 모든 방해와 음모를 이겨내고 52일 만인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엘룰월 25일에 전격적으로 끝났습니다. 2. 에스라를 통한 율법책 낭독과 초막절 준수. 성벽을 완성한 유다인들은 에스라를 청하여 율법을 듣고 온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였으며 초막절을 규례대로 잘 지키되 여호수아 때로부터 전무했던 성대한 초막절을 지켰고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3. 언약의 임침. 7월 24일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낮 4분지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쳐서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사의 지배를 받으며 마치 이방인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이 중건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4. 성벽 낙성식. 제3차로 귀환하여 엘룰월 곧 6월 25일에 성벽 공사는 마쳤지만 낙성식은 한참 후에야 진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너무 적었던 탓에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 백성의 10분지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지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백성의 두목들과 백성 중에 제비 뽑힌 10분지 1,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두목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의 가문과 명수,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의 순서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현명한 방책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제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성벽 낙성식을 위해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한때는 에스라가 인도하였고 다른 한때는 느헤미야가 인도하였습니다. 무리들이 두 때로 나뉘어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성벽 위를 걷는 독특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은 호세야와 유다 방백 절반이었고 또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는데 그 이름은 스가랴,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갈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였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은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에서는 제사장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료에네, 스가랴, 하나냐가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이 함께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는 그 감도 예스라히야의 지도하에 크게 찬송하였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느헤미야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낙성식은 그날의 무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리고 마쳤습니다. 이때 백성은 심히 즐거워하였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성벽 낙성식이 거행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다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섞인 이방인을 몰수히 분리하여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5. 느헤미야의 재귀환과 개혁.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임기를 끝내고 바사로 돌아간 후에 유다인들은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만인 주전 432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다시 1년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1.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쫓아내었습니다. 도비야는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성전에 큰 방을 하나 얻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도비야가 성전 안에 거주하게 되어서 그의 거처가 이스라엘 전체를 썩게 하는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귀국하자마자 도비야의 세관을 방 밖으로 내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요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2.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떠난 레위인들을 복직시켰습니다. 레위인들이 떠난 이유는 백성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므로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민장을 꾸짖고 고지기와 버금을 임명하여 십일조를 관리하고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3.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상거래를 하면서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 어두워 갈 때에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열어주지 않았으며 레위 사람들로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4. 느헤미야는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때의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자녀들을 이방인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느헤미야가 쫓아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그의 개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라기 선지자의 개혁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개혁이었습니다. 실로 느헤미야는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개혁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영적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6.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서는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지나서 성전 재건과 성곽 수축이 다 이루어진 후 주전 432년경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사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아직 영광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여섯 편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주의적인 신앙과 부도덕한 죄악을 각성시키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향에게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입니다.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의 죄악상과 그들에게 내려질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의 죄악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과 흠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범패스러운 일로 여기며 코웃음 쳤습니다. 둘째, 제사장들에게 내려질 저주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저주를 당하는 이유는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결혼 생활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서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내와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강지처를 학대하고 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는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세 번째 설교까지 제사장들과 백성의 죄악을 책망한 다음에 이제 그 죄악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주 또는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의 사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메시아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설교는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의인과 악인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오히려 교만한 자나 악인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잘 살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의인과 악인의 종국이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정확하게 분별될 것입니다.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되고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라기는 결론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선포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라기 시대와 같은 극심한 죄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구약의 역사를 마감하면서 신약시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을 연결시키는 자 엘리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